우리말은 뭐가 있다고? 이런 말이 있어요. 또는 이런 말이 있잖아. 그래서 자리가 어디로 가도 조어나 동사나 목적어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다하고 하다로 끝나면 이게 동사고, 뭐뭐를로 끝나면 목적어고, 은는지가로 끝나면 주어이기 때문에 영어하고 다르게 우리나라 말은 품사가 이미 모양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다 뻔하다는 얘기지. 근데 이게 동사인지 명사인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 저기 영어 같은 경우는 품사가. 그래서 밑에 보면 알겠지만 like 같은 단어가 좋아하다에서 뭐뭐처럼으로 변할 때는 당연히 모양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지면 우리말하고 다르게 위치나 자리가 달라지면 뜻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당연히 처음에 설명을 하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watch 같은 단어가 얼마든 자리가 바뀌면 뜻이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land 같은 단어가 당연히 땅이란 뜻인데 에어플레인 뭐가? 비행기가? 그럼 랜드가 땅이란 뜻이 아니고 동사 자리에 있으니까 동사체로 해석하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 땅으로 가다요. 땅으로 가다. 땅으로 가다를 좀 이쁘게 말하면 뭐가 되는 거고? 착륙하다가 되는 거니까 착륙하다란 말을 굳이 열 필요가 없이 동사 자리에 있으면 동사처럼 해석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단어들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뭐가 나오면 LAST 즉 라스트란 단어가 동사 자리에 있으면 마지막이란 단어가 아니고 무슨 뜻이라고? 무슨 뜻이라고? 단어를 외우고 나서 뜻이 달라지는 부분이 왜 생기냐면, 첫 번째로는 어쨌거나 뭐가 달라지면 모양이 아니고 자리가 달라지면 생긴다는 거. 모양이 달라지면 당연히 또 달라지겠죠. 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거를 해야 될것 같은데, 알고 있겠지만 우리 학원 학생들은 S가 있으면 S를 빼고, S가 있으면 S를 빼고, S가 없으면 S를 더한다, 이런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네, 나중에 수의일치 할때 굉장히 편하게 풀수 있습니다. 조가 3인칭 단수냐 복수냐 이런 말은 선생님이 쉽게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is나 are을 고를 때 또는 has나 have 같은 거 고를 때 동사에 S를 한 번만 쓴다 또는 주어에 S가 없으면 S를 안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편할 텐데, 그럼 이거를 가지고 알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 S로 끝나는 단어는 뭐하고 뭐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에 주하고 동사밖에 없는 거잖아, 맞습니까? 주어에 S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동사에 S가 있고 없고가 되니까, 그러면 뭘로 끝나면 S로 끝나는 단어는 명사하고 동사입니다. 뭐하고 뭐가 S로 끝난다고? 명사하고 동사가 S로 끝나. 그럼 뭐는 S로 안 끝나요? 응? 형사는 절대 S로 안 끝납니다. 쉽게 해봅시다. kind란 말이 무슨 말인데? 친절한 애란 뜻인데 S가 붙었어. 그럼 절대로 뭔 뜻이 아니라고? 형사 뜻이 아니라고. 그러면 종류가 되겠죠. 아까 LAST 있지 않았어? LAST가 무슨 말이야? 원래는 마지막이란 뜻인데 S가 붙었어요. 그러면 절대로 형사 뜻이 아닙니다. 아까 했다시피. 제너럴이 일반적이라는 형용사로 알고 있습니다. S로 끝났으면 일반적인이 아니라고. 뷰티풀 S 붙는 거안 봤다시피 형용사는 S가 붙지 않기 때문에 S로 끝나는 단어가 있다면 절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형용사 뜻이 아니니까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라 이 말이죠. 첫 번째로 자리나 위치에 따라서 단어 뜻이 바뀌고, 두 번째로는 모양에 따라 뜻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걸잘 보고 해석을 할수 있으면 좋겠다 말이고, 넘어가서 여기 오면은 뭐뭐 하다잖아요. 그럼 스터디가 무슨 뜻이고 동사 자리에 있으니까 공부하다라는 뜻인데, 어떻게 말을 바꾸려고 하냐면 공부하다가 아니고 공부하려고, 공부하는, 공부하는 것이, 공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바꾸면 돼요? 첫 번째 앞에 뭘 붙이거나 to 뒤에 뭘 붙이거나 ing,
세 번째는 뭐 알고 있다시피 ED를 무측이나 불규칙으로 바뀌는 PP 형태가 바로 동사 자리에서 아닌 동사의 모양이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부 다 뭐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동사 자리에는 뭘 못 쓴다? to가 붙은 말이 오면 안 됩니다. 동사 자리에 뭘 못 쓴다고? ing를 쓰면 안 돼. 동사 자리에 뭘 못 쓴다고? pp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나중에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이따가 이제 문제를 보면서 풀면은 될 것 같아. 밑에 설명을 하지 않고 풀어서 틀려보십시오. 풀어서 틀려봐. 오늘 실은 할 게 너무 어려워서. 1번 하지 않고 2번부터 하겠습니다. 바이시클이 주어입니다. 맨 앞에 있는 게 주어니까 접속사가 나오면 표시를 하십시오. 그러면 여기가 동사다리가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주어에 대한 동사가 필요한데 동사다리는 뭐를 쓸 수 없기 때문에 to 부정사나 ing나 pp는 쓸 수 없기 때문에 동사 모양은 was sold out입니다. 3번 해빙이 주어죠. 맨 앞에 있는 게 주어입니다. 동사대로 오는 말은 동사대로 오는 말은 ing나 to 부정사나 pp는 될 수 없습니다. 답은 means. 4번은 스테이트가 주고 동사 자리에 동사를 쓰려고 봤는데 동사가 여기 있죠? 비동사는 무조건 동사니까 볼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면 동사대로에서 벗어난 동사는 모양을 바꿔야 되므로 스탠딩이 됩니다. 야, 이게 이제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이제 풀다 보면 알 거예요. 1번을 풀기 위해서 네모를 확인해 볼게요. 주의가 있습니다. 주의 봤습니까? 문장 맨 앞에는 동사 모양이 두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 주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주어 자리니까 뭘 모양을 바꾸면 되겠어? ing나 to 부정사로 모양을 바꾸면 되겠죠. 또는 동사 원형으로 오는 명령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공부해라 그러면 study hard, 조용해라 그럼 be quiet 이렇게 쓰니까. 구별하는 방법은요, 뒤에 동사가 있으면 뒤에 동사가 또 보이면 주어자리임으로 ing로 고치고 뒤에 동사가 없으면 동사가 맨 앞으로 가는 명령문이 됩니다. 1번 보겠습니다. 1번은 문장 맨 앞에 괄호가 있죠. 그럼 make가 될 수도 있고 즉 명령문 making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어 동명사 어떻게 한다고? 뒤에 동사가 있는 점인지 봐야 되는데 어디부터 끊어서 봐야 되냐면 대신하는 접속사가 있으니까 접속사 다음에는 새로운 주어 동사가 시작하므로 that 앞에 즉 여기까지만 봐야 돼요. 뭐가 없어? 동사가 없으니 동사 맨 앞으로 나가는 명령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동사와 타동사입니다. 자동사의 자라는 말은 혼자란 뜻이므로 혼자 쓸 수 있는 게 자동사고 타동사는 타인 즉 다른 놈이 꼭 따라 나와야 되는 것이므로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게 타동사입니다. 자동사와 타동사는 우리나라 말로 구별할 수가 없어요. 우린 자동사 타동사가 없거든. 예를 들면 밥 먹었냐 해도 되고 먹었어 해도 되고 사랑합니다 해도 되고 너를 사랑합니다 해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목적어가 굳이 없어도 말이 되기 때문에 자동사 타동사는 어찌 보면 이해가 아니고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암기가 힘들더라도 자주 문장을 보다 보면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대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구별할 수 있는데 문제로는 자주 안 나오지만 특정 동사들이 나오니까 이런 동사들만 좀 외우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알겠죠? 룩과 와치는 둘 다 같은 뜻이지만 룩은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고 와치는 와치 TV처럼 바로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타동사입니다. 다시 해볼게.
나를 보세하면 look at 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동사는 만약에 전치사 목적어가 나오려면 전치사를 쓰는 것이고, 타동사는 목적어를 바로 쓰기 때문에 전치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사 타동사 알겠어? 자동사가 뭐라고? 혼자 있는가. 혼자 뒤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타동사는 뭐라고? 타인, 즉 다른 목적어가 반드시 나와야 돼. 해봅시다. 특히 주어야 될 동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한다 할 때 talk about이라고 합니다. discuss는 타동사니까 about으로 안 씁니다.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 할 때 go into라고 합니다. enter는 그 자체로 들어가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into를 쓰지 않습니다. 누구누가 결혼하다 할 때 will you marry me 라고 합니다. marry는 바로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타동사입니다. reply 합니까? reply 달다? reply은 자동사예요. 그래, to가 붙는데 answer는 answer me 이런 식으로 나오는 타동사. arrive란 말도 도착하다고, reach도 도착하다는 뜻인데 reach는 타동사니까 전사를 쓰지 않습니다. 누구누구를 닮아 있다라고 말할 때 look like라고 하고 resemble이라고 하는데 resemble은 타동사니까 전치사를 쓰지 않습니다. approach 마찬가지, attend 마찬가지. 됐어요? 참고입니다. 참고 말 그대로 참고야. 이제 저렇게 외워놨는데 글을 읽다가 enter into가 보인다고. 지금 enter into 틀리다 그랬는데 enter into에 밑줄이 없고 문법 문제도 아니면 그건 맞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지? 그럴 때 enter into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말로 이런 말 있잖아요.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라는 말을 좀 비유적으로 입문하다라고도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 정도의 뜻인 것 같아요. 엔터 다음에 인투가 나오면 뭐뭐를 시작하다의 뜻입니다. 대개는 정치나 사업. 이건 별표에서 attend to는 굉장히 잘 나오는데 attend는 회의에 참석하다라는 뜻일 때는 to를 쓰지 않지만 attend 다음에 to가 나올 때는 이렇게 오면 됩니다. 편하죠? pay attention to. 뭐뭐에 집중하다, 관심을 기울이다. reach 다음에 for가 나오면 reach가 도착하다의 뜻이 아니고 어떤 뜻이라고? 손을 뻗어서 찾다라는 뜻인데 리치 다음에 포가 나오면 어디 어디 쪽으로 도착을 하려고 손을 막 뻗어가지고 찾는 것이고 눈을 왔다 갔다 해서 찾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고? 루포라고 하고 서치 즉 수색을 해가지고 꼼꼼히 들여가지고 찾는 것을 서치 포라고 합니다. 이따가 할 텐데 포가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그래서 찾다란 말은 포가 있는 것이 공통점이니 그걸 가지고 외우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걸 하지 말고 예제 1번을 하시고 넘겨서 문제를 해보십시오. 그 이제 이 책은 내가 다 쓴 건데 뭐를 보여주려고 하고 싶냐면 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온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지금 작년 시험 문제 지금 다시 분류하고 있는데 특히 서술형 같은 경우는 없잖아요. 서술형 어떻게 나온지 모르니까 문법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옆에 기출문제들을 모아놨으니까 그걸 풀어보면서 내년에 어떻게 이런 단원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를 잘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1번에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올바르게 고치라고 그랬는데 뭐가 틀렸어? 어라이브 애시죠? 2번은 뭐가 틀렸어요? 리치는 전인사를 쓰지 않은 타동사입니다. 이따가 책을 풀면 알겠지만 책은 되게 쉬운데 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학교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면 여러분들하고 좀 다릅니다. 저는 4번, 5번 되어 있는데 아마 1번, 2번은 되어 있을 텐데 좀 더 쉽게 풀려고 일부러 잘라가지고 문제를 냈기 때문에 1번은 뭐가 틀리냐면 영어는 항상 조동사 목적어 순서나 위치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 맞습니까? 조는 맨 앞에 있는 게 주고 만약에 동사가 아닌데 자기 자리가 아닌데 끼어들어가면 어떻게? 자기 자리가 아닌데 이렇게 끼어들어가면
동사처럼 해석을 할거 아니에요. 잘못해서 동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동사들이가 아니라고 설명해 주는 게 바로 뭐다? 컴마가 하는 일이야. 양쪽에 컴마를 찍으면 자기 자리가 아닌데 끼어 들어갔다고 말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 이런 식으로 오순에 따라서 해석이 되는 게 영어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따라서 해석을 잘못할 수 있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렇다면 컴마 컴마는 다 지워버리고 여기가 동사 자리가 되죠? 맞습니까? ing나 to 부동사나 pp는 동사 자리에 못 온다 그랬습니다. 아, 현재인가? 2번은 더 어려운데. 2번에 the kind of things가 주어고 그 다음에 each tribe used to 이렇게 했으면 돼. 영어는 뭐가 없냐면 동사 동사 명사 명사 형용사 형용사 부사 부사 이렇게 잘 안 나와요. 근데 만약에 뭐가 나오면 명사가 연달아 나오면 뭐라고? 명사가 연달아 나오면 뒤에 있는 조동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또는 쉽게 관계된 명사 생략이죠. 그래서 해석을 하면 the kinds of things, kind s가 붙었으니까 무슨 뜻이라고? 종류인데 어떤 종류? things 물건들의 종류인데 each tribe 각각의 부족이 사용하던 종류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좋으니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뭐가 필요해? 동사가 필요하겠죠? 동사들은 뭘 못 쓴다고? 두부동사나 ing나 pp는 못 쓰니까 어렵죠. 자, 4번 봐. 4번. 아니 3번. 잘 봐라. physicians say 접속사 early treatment is 조동사 그 다음에 컴마 다음에 so 접속사 helping이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조에 대한 동사가 필요하니까 얘가 동사자리가 되고 동사자리에는 to 부동사나 ing나 pp는 못 쓰니까 됐어요? 4번 you must 조동사죠? 됐습니까? and 다음에 새로운 동사가 나옵니다. 그럼 컴마 다음은 동사 자리 아니야? 응? 컴마 다음 동사 자리냐고 아니냐고. 자리가 아니니까 모양을 바꿔야죠. 이름만 몰라도 돼. 메인은 100% 동사입니다. 비동사도 100% 동사인 것처럼. 그래, 조동사는 무조건 동사밖에 안 되니까 메인에다가 동사 표시를 하면 동사 들어가 아니므로 모양을 바꿔야겠죠. 개더란 말은 모으다란 뜻이므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하기 전에 아까 안 했던 걸 좀 할게요. 자동사 타동사에서 더 중요한 건 개인적으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책이 없어도 좀 적어봤는데 자동사는 뭐가 달라지면 뜻이 달라진다고?
자동사는 전치사가 달라지면 뜻이 달라집니다. 이제 룩이란 말이 무조건 보다란 뜻이 아니고 룩 다음에 애시 나올 때만 보다야. 애시 나올 때만.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룩 다음에 포가 나오면 찾답니다. 목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투가 나오면 뭔말을 들여다보는 뜻이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자세하게 보는 것이니까 조사하다는 뜻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룩이라는 단어가 뜻이 없고 전사에 따라서 뜻이 바뀌기 때문에 단어를 외울 때 조금 더 확장시켜서 외우라는 얘기고, 의지하다는 그 사람한테 꼭 붙어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depend on, rely on, depend my count on 이렇게 돼가지고 on 같은 거를 같이 외우면 아마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lie가 뜻이 많이 있는데 lie 다음에 to가 나올 때는 어떤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다가 되고 어떤 장소에 누워있다가 되므로 라이 다음에 어떤 전사가 나오냐에 따라서 뜻이 한꺼번에 구분이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타동사는 반대로 목적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타동사는 전사가 안 나오고 바로 목적이 나오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레이스죠. 물건이 나오면 물건을 올리다. 의문이 나오거나 이슈가 나오면 문제를 제기하다. 아이나 동물이 나오면 아이를 키우다. 자금이 나오면 자금을 모금하다. 이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웨이스의 뜻이 다양하게 나올 때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목적어를 가지고 같이 오시면 됩니다. 프로세스 마찬가지, 임플로이도 마찬가지죠. 임플로이는 이렇게 오면 되죠. 뭐 사람을 쓰는 것은 고용하다고 사물을 쓰는 것은 사용하다. 그죠? 사람을 하나 더 써야겠어 이런 말도 쓰기 때문에 실제로. 예, 그래서 굉장히 동떨어진 표현은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말을 살짝만 바꿔가지고 이해를 하면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그냥 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마지막을 풀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번호가 있죠? 제가 고쳐가지고 쓸지. 자, 오늘 마지막에 한 so에서 끊어야겠죠. 콤마가 있으니까 팬이라는 접사가 나오고 조동사 나온 다음에 여기가 끝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문장 맨 앞에서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컴마 컴마로 내가 끼어들었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러면 2번 뒤에 나오는 trying이란 말 자체가 문장 맨 앞이 되는 거죠. 됐어? 문장 맨 앞에서는 동사 모양이 어떻게 된다고? 응? 동사가 있으면 주어자님으로 ing를 쓰면 되고, 만약에 동사가 뭐하면 없으면 이 동사가 맨 앞으로 가는 명령문이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문제를 잘 냅니다. 실제로 다시 봐야 돼. 컴마 다음에 if 다음에 조동사를 볼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고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 봅시다. 트라잉 다음에 동사가 보여 안 보여? 있어 없어? 동사가 없죠? 그럼 동사가 맨 앞으로 가는 명령문이 됩니다. 답은 그래서 뭘로 바꿔야 돼? 뒤에는 안 풀고 끝 하는데